자, 오늘은 58쪽 성신편 하를 하겠습니다. 진종황제 어제왈 지위식험이면 총무 라망지 무니요 거선천현이면 자유안신지루라. 신포덕은 내 세대지의 영창이요 이투보원은 여차손지의 위환이라. 손인 이기면 총무 현달 운이요 해중성가면 기우구장부귀리요. 개명이체는 개인교어이생이요. 화기상시는 개시불인지손이라. 어떻게 보면 공부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고 요 자기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 공부 같습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도 성심, 즉 마음을 살펴본다. 그 성심편에 관한 글이 많은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진종황제 어제왈, 이 성심편 하에서는 황제들이 이 마음을 살피는 구절로 시작을 하지요. 북송 때 그 3대 황제가 진종황제라고 하는데요. 진종황제 어제왈, 어제라는 것은 임금님께서 지은 글, 그런 것을 어제라고 합니다. 어제 이르기를 지위식험, 이거 해석할 수 있겠지요? 위태로움을 알고, 사실은 위험을 지식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위태로움과 험함을 알고 알게 되면 종무 라자지만은 사실 원래 리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걸리자로 종무 나망지 무디요. 종자는 끝내 나망, 이 나자는 그물 나자니까 그물망, 그물 나자니까 그물에 걸리는 문이 없을 것이고, 잘못된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거선 천연이면, 이게 바로 이제 천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천자가 아니고 누구라도 쓸 수 있지요. 회사를 경영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거선 천현, 즉 선한 일을 거, 거자는 들거자인데 들어서 쓴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을 들어서 쓰고, 천자는 추천할 천자지요. 현명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자유 안신지노라. 거기서부터 안신, 몸을 편안하게 하는 길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하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인재,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말하면 총리를 어떤 사람을 얻느냐, 그 총리한테 그 나머지 장관들은 맡겨버리는 겁니다. 당신이 직책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주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렇듯이 옛날 천자 입장에서도 영상대감이죠. 우리나라 보면 그 영의정, 그 사람만 정확하게 뽑아놓으면, 그리고 당신 맘대로 다 내각을 구성하시오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선, 천현, 이 네 글자에 천자의 임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기 그 황제의 집안만 편안합니까? 온 나라가 다 편안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 안신지노라, 이렇게 말을 썼어요. 시인 포덕은 내 세대지 영창이요. 시인 포덕, 인을 베풀고, 인이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온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고, 포덕, 덕을 펼치게 되면 그것은 곧 세대지 영창이라. 이 세대 차이가 난다 하지만 사실은 대대로
영원히, 그런 뜻이에요. 영원히 영창 빛나고 발전할 것이고. 휘투 보원은 여 자손지 위환이니라. 휘자는 품을 회자인데 마음속에 늘 그걸 생각하는 거죠. 질투를 늘 생각하고 보원, 원망, 원통을 갚겠다. 저놈 내가 분명 그거 갚아야지. 이게 보원이란 말이 우리말로 두고 보자 하는 것이 바로 보원입니다. 사실은 두고 보자 하는 사람 별 수 없다고 하지만 늘 저 사람한테 원한을 품고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눈치를 못 챌 리가 없거든요. 그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도 똑같이 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을 내가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여자는 여기서는 줄여자로 해석을 하십시오. 자손한테 위태로움과 근심을 주는 것이 된다 말이죠. 손인 이기면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입니다. 남을 덜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기 자기한테 이롭게 하면 종모 현달지 운잉이요. 끝내 현달이라는 건 뭡니까? 현자는 훤히 세상에 드러나는 거니까 유명해지는 거지요. 달자는 뭡니까? 사리에 통달된다. 사실은 달자는 온천하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운손과 잉손. 이 운자는 구름 운자인데 운손이라고 하고요. 손자 손자 써서 잉자는 잉손입니다. 그래서 먼 후대의 자손들을 운잉이라고 한답니다. 끝내 현달한 즉 잘나가는 훌륭한 그런 후순돌이 없게 될 것이고 해중 성가면 기유 구장 북일이요. 해중 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자기 집안만을 완성시킨다면 어찌 구장 북일 오래도록 부와 귀를 성장하게 해나갈 수 있겠는가. 오래도록 부귀를 영위할 수 있겠는가. 계명 이체는 이름을 바꾸고 이체, 형체를 달리하는 것은 개인 효어의 생이요. 그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묘한 말과 교묘한 말을 하는 데서부터 생기게 된다 말이죠. 화기상신은 개시 불인지손이라. 화가 일어나고 상신, 자기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자기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다 불인지소. 어질지 못한 데서 그 연유가 되는 것이다. 즉, 사랑의 마음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천자의 입장에서 이 정도 생각을 한다면, 제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한 가장인 나는 우리 자손들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